안녕하십니까.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은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사용되는 구강장치 중에서 한국인에 최적화된 디자인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이런 디자인들은 다 이거는 독일에서 디자인이 만들어진 거고, 요거는 뭐 저쪽 호주 쪽 디자인이고, 요거는 아주 전통적인 오래된 디자인, 이제 정말 구닥다리 디자인이죠. 모노블록 위아래 일체형,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앞니를 덮고 있습니다. 앞니를 다 커버를 하죠. 그러면 앞니가 커버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, 입술이 이렇게 뜹니다. 그러면 되게 입술이 유연, 이 조직들이 유연한 사람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,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불편감 줍니다. 그래서 저희 바이오가드도 보면, 자, 앞에 없습니다. 자, 매너가드 앞에 없죠. 라인가드 전 앞니 쪽에 없습니다. 이처럼 제가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니를 커버를 하면 되게 불편해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제가 제작하는 장치들은 한국인의 최적화된 디자인, 첫 번째 앞니가 없다, 앞니 부분을 커버하지 않습니다. 또 하나, 두께가 두꺼우면, 부피가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 근육이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하죠. 그래서 최대한 얇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. 그러면 이 장치가 뭐 쇠도 아닌데, 사실 쇠도 휘어지는데, 이런 기구가 내구성을 가지려면 웬만한 두께가 있어야죠. 그러면 이 두께가 있어야 되는데, 외국의 기준으로 두께를 이만하다면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이 이 정도 두께라면 불편해서 힘듭니다. 그럼 얇게 만들어야 되는데 얇으면 잘 깨집니다. 손상이 되죠. 그래서 우리는 얇게 하는 대신에 이처럼 이 안에 철 구조물을 넣어서 보강한 거죠. 그러다 보니 정말 궁극의 부피를 줄이는 디자인, 요것처럼 최대한 거의 뭐 남아난 게 없죠. 기능부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고 싹 날려버린 요런 디자인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. 이거는 기존에 써본 사람들은 아, 이게 얼마나 편한지 아시는데, 이처럼 한국인의 최적화된 디자인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 턱의 유연성이 서양인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턱을 많이 내밀면 내밀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이런 모노블록이라고 하는 일체형, 위아래가 붙어있는 이런 디자인은 턱관절과 치아에 상당한 무리를 줍니다. 이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꽉 고정을 시켜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부작용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턱을 많이 내미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봐야 됩니다. 턱을 내미는 이유는 혀가 뒤로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혀만큼 앞으로 내미는 건데, 자, 혀를 떨어지지 않게 해주기만 한다면 턱을 많이 내밀지 않아도, 어쩌면 그냥 평상시처럼 유지만 해줘도 괜찮다는 거죠. 그래서 고안한 게 바로 이 혀를 운동해서 우리가 몸을 만들듯이 혀를 집중적으로 운동을 해서 혀의 형태를, 늘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운동병법을 병행했을 때 턱을 내밀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컨셉을 만들었다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. 사실 그동안
그 구강장치의 한계와 부작용, 턱을 내밀면 내밀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적게 내밀면 효과가 부족하고 그 딜레마에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을 이 혀 운동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. 정말 운동해서 안 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혀를 뒤에서 딱 걸어서 못 넘어가게 해주는 디자인까지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세계 수준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수면과 건강 바이오 슬립 센터의 수준이라는 겁니다. 지금까지 한국인의 최적화된 디자인이 세계 최고의 디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바이오 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